국내 IT 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한국 IT 서비스 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경기도는 세 가지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대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분석 등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IT 서비스 학회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논의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새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과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K서비스. 11일 하루 동안 열렸고 경기도의 첫 사례 발표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총세 가지의 대표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이 시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에 대한 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아 큰 관심을 샀습니다. 실제 분석을 해본 결과 소상공인이 존재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비율이 거의 80%에 가깝게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3억 미만이나 5억 미만의 소상공인 중심으로 많은 소비들이 이뤄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기 도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SOC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추진 정책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 데이터 배당과 공공 배달 앱 등의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독점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경쟁의 유도, 그다음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후생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도민이 살기 좋은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디지털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화 정책. 사람이나 컴퓨터가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 개방 원칙 등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복지, 채용, 계약, 그리고 교육 등 도민들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데이터들을 단계적으로 DB로 구축하고 개방해서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발표와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됐고, 관련 영상은 유튜브 경기 데이터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